39표 차 당락을 가른 숫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도의원 재보궐선거 이야기인데요. 엎치락뒤치락 초접전 끝에 당선이 결정된 대정읍 선거구를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진 대정읍 선거구.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 양병우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병우 당선인의 득표수는 5,592표, 득표율 50.17%로 상대 후보와는 겨우 39표 차였습니다. 개표 초반 상대 후보에게 뒤지다 역전한 뒤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달려 1차 개표에서 41표 차. 재검표를 거치면서 표차는 더 줄었습니다. 처음이고 무소속이다 보니까 어떤 그 당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혼자의 어떤 외로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 허창욱 의원의 별세로 대정읍 지역구가 공석이 된 지 11개월. 마늘값 폭락에 따른 가격 안정화와 대정 하수처리장 증설, 대정 해상풍력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했습니다. 수급 불균형과 이렇게 코로나 그 영향 등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해소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는 민주당 김대진 후보가, 대천 중문 예래동 선거구는 민주당 임정은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오는 20일 도정질문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